왕국어법? 아, 이거는 이제 변태라는 시편. 아, 네.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나요? 변태.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나요? 변태 과정? 에이, 변태라고 변태. 이거는 뭐 성숙하는 걸. 유충이 뭐야? 유충이 그 어린 유충이 뭐야? 이게 성장하는 과정의 메타모포시스 과정을 통과하는 거지. 사람 뭐라고 부르죠? 이 메타모포시스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죠? 아니, 사춘기잖아. 아, 네. 사춘기도 모르겠나? 워낙 이성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자, 봅시다. 에디슨 사장은 한국에 살때 이민 가기 전에 기독교 교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케미카 사장이 장로님 말고 교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네. 나는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딱 보니까 거기는 뭐 기독교 토양의 나라가 돼가지고 뭐 전국민이 다뭐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 나는 이제 기독교 교주에서 뭘로 바꿔야 될까? 기독교 교주가 그쪽 동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주라는 거는 예수쟁이로 네. 말하거든요. 예수쟁이가 미국 캐나다 가서 뭐 예수쟁이 알게 없는 아무래도 근데 나는 로직교 교주로 내 자신을 스스로 변신했죠. 네. 이게 로직교 교주. 로직. 여러분들 앞에 저는 로직 교주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네. 5번까지.